점 캐나다 해적왕 검색해주세요. 캐나다 해적왕. What's up, everybody? This is Pirate Canada back again. We're at Costco to fill up some gas. So we're gonna go look at some Sierras today. 아, 그리고 구독자 41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흐흫! 좋아요! 오늘은 노랑이랑 GMC 시에라 그리고 쉐보레 실버라도나 구경하러 가려 한다. 한국에 이번 연도에 출시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과연? 마침 신호 건너편에서 보이는 GMC 시에라 픽업트럭 크롬 그릴의 디자인을 보아하니 최상위 트림 디날리인 것 같다. 어제 찾은 시에라인데 이 녀석은 그릴이 검은색이다. 이상하게 시에라는 하얀색이 제일 많더라.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저 픽업트럭은 노랑이. 노랑이도 밴쿠버 사는 20대 픽업트럭 오너이다. 그리고 시에라의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에라 리뷰편 참고해주세요. 이거 불 좀 켜줘봐. 불 좀. 원격 시동됐나? 뭔지 알아? 문 잠그고 홀드. GMC Sierra 1500 and Ford F-150 Pickup. 포드 F-150은 40년 넘게 픽업트럭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아직도 기록 뽀개는 중이다. 그 옆 시에라는 작년에 4위를 기록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시에라보다는 시에라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좀 더 대중적인 시에라의 형제차 쉐보레 실버라도를 선호한다. 하지만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시에라가 4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이 녀석은 은근 매력이 많은 놈이기 때문이다. 보고 계신 왼쪽 픽업트럭은 시에라 1500 디날리 트림이다. 시에라 1500의 트림을 살펴보면 깡통 트림 SLE부터 위로 엘리베이션, SLT, AT4 그리고 디날리가 있는데 디날리는 GMC 자동차의 고성능 최상위 모델 트림을 가리킨다. GMC의 차 뒤에 디날리가 붙으면 그 차 모델의 가격은 보통 모델의 47%를 뛰어넘는데 한마디로 디날리가 붙으면 그냥 엄청 비싸고 좋은 차라고 아시면 되겠다. 캡을 열어보려는 노랑씨. 냅둬 냅둬 냅둬. 근데 트렁크 지금 트럭의 캡은 트럭의 적재함에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따로 설치하는 적재함 뚜껑 같은 역할을 한다. 멀티펑션 프로 테일게이트. 시에라는 다른 픽업 트럭들의 배드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트렁크를 내려 배드에 올라탈 수 있는 스텝을 만들 수도 있고 윗부분만 살짝 올려서 더 긴 짐을 운반할 수도 있다. 다른 브랜드엔 없는 기능으로 포드 오너로서 좀 부럽기도 하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 이 트럭들의 최대 성량치이다. 지금 보는 두 브랜드의 최상위 트림을 비교해보자. 포드 F-150의 최대 견인 중량은 6,350kg, 시에라의 최대 견인 중량은 5,320kg이다. 포드의 최대 적재 중량은 1510kg, 시에라는 1020kg이다. 두 트럭은 같은 10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포드의 하이브리드 가자. 엔진은 430마력에 570토크를 뿜어내며 시에라의 6.2 8기통 엔진은 420마력에 460토크를 뿜어낸다. 뭐 HUD가 있는 이유가 이 게이지 클러스터를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왜 HUD가 너무 낮아? 아니 그 초점이 약간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초점? 그러니까 좀 like 이게 어디 있는 느낌이냐면은 저기 앞에 그 범퍼 끝에 딱 있는 느낌이야. 범퍼 끝에 디스플레이 있는 느낌이야. 약간 찍혀. HD가 약간 멀리 있는 느낌. 근데 여기 보면은 포드 F150은 이 A필러에서 여기 그 후드로 떨어지는 부분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기아가 포드보단 좀 더 좋은 것 같아. 시거잭 코드, 아울렛, USB 포트. 앞에. 좋은데. Left turn. 근데 이게 구멍부를 여기다 태우는 게 맞나는 좀. No, it's about like 70 something k. Like 8999 here. Oh shit. You want supposed to be more than 100. 뭐야? 뭐 한 거야? 방금? 이게 좀 울리잖아. 컬리전, 프리 컬리전 그 워닝. 왜? 아, 그게 여기로도 워닝을 줘? 여기 사람. 여기 워닝 줘. 그 시트에서 진동이 막 와. 확실히 이건 좋은 거 같아. 게임하는 느낌이네. 게임하는 느낌.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거는. 그건 좋다. 코드는 이제 띠디디디디 이렇게 불핏하고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 느낌이 좋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막 느끼는 거 아니야? 아, 쉣 너무 좋아 이러면서. 여기서 우회전해. 우회전.
코쿠엘람 센터. 라이드 퀄리티는 포드가 더 부드럽다. 여기서 left. 오케이. 이게 좀 진동이 많이 느껴지네. 엔진 차인가 이거는? 아니야, 그 진동은 시트하고 서스펜션. 포드가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는 약간 그 오프로딩이나 레이스 하는 게 약간 좀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는 승용차 이런 건 부드러워가지고. 그 다음 주자 신형 쉐보레 실버라도 미국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생산 중인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다. 2018년에 출시된 이 4세대 실버라도는 출시 후 한국에 도입이 될 뻔했었지만 한국에서 풀사이즈 픽업트럭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한국 GM은 실버라도 대신 쉐보레 콜로라도를 도입하였다. 그 대신 이번 년 2022년에 방금 보신 시에라 1500이 들어올 예정이라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과연 이번 연도 안에 출시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8기통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을 주행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조용해서 6기통인 줄 알았다. 오, 그 겉모습 좀 이쁘다고 생각했었어. 겉모습이 좀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 각지고 딱 그냥 미국차 같은 디자인이야? 독일차가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면 이거는 고급스럽진 않고 약간 그냥 좀 장난감 같이 좀 남자가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것 같아. 맞아. 고급스러움은 없는 것 같아. 하려고 세일스맨이 그거 뭐냐 연락도 안 할까? 옆에랑 그 뒷모습도 제일 이쁜 것 같아. 각진 게. 캐나다 해적은 픽업 트럭 보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